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기계식 무선 키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기계식 무선 키보드가 아니라 아주 레트로 감성이 가득 담긴 디자인과 미니 사이즈로 출시된 키보드입니다. 즉, 텐키리스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 거죠. 브랜드는 기계식 키보드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브랜드 듀가드라는 브랜드고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제품은 듀가드에서 최근에 출시한 듀가드 퓨전이라는 새로운 제품이고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대부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정식 인증된 국내 공식 수입 판매 업체 듀가드 코리아 티끌이라는 업체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듀가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해진 거죠. 당일 배송에 AS도 가능해졌고 불량 제품도 교환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국내 공식 정발된 제품이기에 한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제품의 특징과 디자인, 타건감부터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가드 퓨전의 제품은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내비게이터라는 컬러입니다. 다 특유의 레트로 감성을 아주 잘 살렸고 제가 촬영한 날 기준 스팀 컬러는 품절 상태고 오리지널과 내비게이터 두 개 컬러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청축, 갈축, 적축, 저소음 적축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제가 선택한 모델은 저소음 적축입니다. 당연히 체리사의 스위치를 사용 중이고요. 자, 일단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제가 그렇게 레트로 감성, 레트로 디자인을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디자인은 확실히 너무 예스럽지 않고 상당히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이런 버튼도 그렇고 생각보다 디테일이 아주 좋더라고요. 컬러 색감도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데 실제로는 이 블루 컬러가 사진보다는 훨씬 밝고 이 화이트 컬러도 완전 화이트가 아닌 살짝 아이보리 컬러 또는 아주 연한 그레이 느낌입니다. 옐로우도 채도가 살짝 빠진 느낌이고요. 즉 전체적으로 채도가 다 빠진 느낌이고 컬러 배치나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키캡은 전부 노출되어 있는 형태지만 완전 빅키 타입은 아니고 스위치는 보이지 않는 세미 빅키 타입이며 바닥에는 일단 높이 조절 스탠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무 받침대도 꽤 두껍게 6개나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당연히 USB-C 포트가 탑재되었고요. 사이즈도 보면 텐키리스보다는 더 작은 미니 키보드인데 대략 65% 사이즈의 미니 키보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60% 키보드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죠? 방향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미니 키보드의 방향키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ROG 무선 키보드와 거의 비슷한 키 배열입니다. 그리고 총 3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언박싱에서도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구성품이 알차게 들어있어서 USB A타입 케이블로 연결을 하거나 USB C타입 케이블로 연결해서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무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연결과 2.4GHz 무선 연결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총 3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최대 2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2대, 2.4GHz 1대, 유선 연결 1대까지 총 4대의 멀티 페어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무선 2.4GHz 연결을 하려면 무선 동그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지?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설명서를 봤더니 와 진짜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듀가드 로고 보이죠? 로고 우측을 살짝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고를 제거했더니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석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근데 또 하나. 아니 근데 그럼 이 안에 들어간 동그리는 어떻게 꺼내는 거지? 여기서 또 헤매다가 대박. 이 로고 왼쪽 부분이 자석 방식인데 이렇게 가져다 대면 동그리가 척 하고 달라붙으면서 도구를 사용해서 꺼내는 방식입니다. 엄청 독특한 방식이죠? 물론 동그리 자체가 자석으로 붙는 방식은 아니라 뒤집으면 떨어지긴 하는데 분실 위험이 있으니 이걸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 자체는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그리 보관도 완벽해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또한 펑션키 조합으로 블루투스 1번, 2번으로 기기를 전환할 수 있고 2.4GHz 무선 연결로 전환을 하거나 유선 연결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별거 아니지만 키캡 리무버도 괜찮고 투명 블리스터 덮개, 케이블을 묶을 수 있는 케이블 타이와 동그리 어댑터까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키보드와 가깝게 배치를 해서 신호 간섭 없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도 가능했고요. 키캡은 1.2mm 두께,
그리고 PBT 이중사출 키캡에 키캡 높이는 일반적인 키캡보다 살짝 낮은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 적용이 되었고 내부에는 보강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통울림을 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타건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타건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소음 적축, 즉 적축보다 소음이 더 줄어든 스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적축의 경우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구조이면서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느낌이라면 저소음 적축의 경우에는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음의 경우 당연히 적축보다는 훨씬 조용한 편이고요. 스텝이론 윤활 처리도 되어 있어서 기대보다 상당히 좋았고 일부 키들은 통울림이 조금 느껴졌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면 타건 느낌 자체는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확실히 화려한 RGB가 적용된 게이밍 키보드가 아닌 이런 키보드들은 타건감이 너무 좋습니다. 왜 게이밍 키보드들은 이렇게 못하는 거지? 암튼 오늘은 이렇게 듀가드 퓨전 기계식 무선 미니 키보드를 알아봤는데 사실 타건 느낌도 너무 좋고 세 가지 연결 방식 모두 지원하고 미니 키보드 사이즈에 디자인까지 레트로 느낌 제대로 살렸고 딱히 큰 단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품의 가격이 생각보다 꽤 비쌉니다. 현재 21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이 아닌 만큼 이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소음 적축의 경우 5,000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2.4GHz를 지원하는 괜찮은 무선 미니 키보드의 경우 대부분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니까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